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어떠신가요? 모니터로 봤을 때랑 실제로? 멋있어요. 신소연 씨도 하천욱을 아시나요? 아, 네. 하천욱? 하천욱이 뭐예요? 아세요? 하천욱 네, 뭐예요? 팬클럽 맞죠? 네. 진정 제가 소속은 아닌데 들어가 있진 않은데 아, 들어는 네, 봤어요. 아, 회원은 하천욱, 아니고 하천욱, 아, 팬클럽 이름이 하천욱이에요? 네. 뜻이 뭐였죠, 이동욱 씨? 네? 뜻이 뭐였죠? 하천욱 수도 하늘에서 천 아니야, 아니야. 하천은 뭐 이런 거 같은데 뭐야? 하늘에서 내주 황아지 표정의 배우 이동욱이라고? 아니잖아요. 아, 뭐예요? 이준호 씨 뭐예요? 해석하면 좀 오그라들어요? 하 하얀 천, 천. 천사 오. 오. 이동욱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데뷔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 20대 이렇게 초반 시절에 그런 이름이었고 그때도 되게 하얗었나 봐요. 예. 이동욱 씨가 얘기한 건 뭐 아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제가 이제 팬클럽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죠. 네. 나도 이제 서른이 넘었고 부끄럽다. 하얀 천사는 좀 부끄럽다.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 좀 바꿔달라 했더니 하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에서 내려준 천 가지 표정의 배우 이동욱이라고. 네. 아니 아. 천 가지 표정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줘요. 네. 마지막으로 멍 잡는 것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이게 나이에 이게 멍한 표정. 멍 최고네. 멍한 표정처럼 다시 한번 멍한 표정. 하나 둘 셋. 명예이네요. 아니 신소연 씨가 네. 뭐 이동욱 씨를 위해서 오늘 뭔가 준비를 해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기상캐스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강심장이 새로 개편했으니까 강심장 예능 일기도를 준비해 왔어요. 오, 좋다. 부끄럽지만 함께 보시죠. 네. 예, 준비됐구나. 안녕하세요. 강심장 예능 일기도의 기상캐스터 신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배꼽 단속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강심장에 새로운 두 MC가 투입됨에 따라 매주 화요일 밤 배꼽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예능에서 발달한 신동엽 기압과 드라마에서 발생한 이동욱 기압이 만나 전국적인 게릴라성 폭소가 예상됩니다. 한편 서해상에는 산티바람을 동반한 태풍 1999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기존 궁극 아카데미의 자리주삼 양세형이 가세해 개그 강풍으로 인한 웃음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MC 이동욱 씨의 절친 이진욱, 김지석 남석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동욱 씨의 원활한 MC 데뷔 무대를 위한 지원 사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초보 MC 이동욱 씨를 향한 풍로풍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 이동욱 씨는 표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올 봄에도 어김없이 황사철이 다가왔습니다. 곳에 따라 황사 김영철로 인한 작은 노래방이 예상됩니다. MC들의 각별한 관심이 알려주겠는데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동욱 씨만을 위한 황사 마스크가 되어드릴게요. 따라서 강심장은 쭉 맑겠습니다. 이상 강심장 예능 날씨였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황사 마스크. 아, 강심장 예능 일기도처럼 정말 강심장이 앞으로 쭉 맑았으면 좋겠네요. 네. 본격 토크로 네. 가보겠습니다. 스타가 스타에게 묻는다. 네? 질문 있어요. 네. 자, 새로운 코너죠. 스타가 스타에게 묻는다. 질문 있어요. 어떤 코너죠?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서로 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서먹서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게스트 분들이 직접 궁금한 것을 묻는 네,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네. 그래. 질문들이 올라가고 질문 뭐 이렇게 슬슬 네, 나오고 있죠. 예. 네. 자, 동욱 씨 그럼 질문 하나 선택해 주세요. 저는 저 질문 눈에 띄네요. 뭐요? 지석 씨랑 진욱 씨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자, 위로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세요. 지석 씨랑 진욱 씨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심하다. 잠깐만요. 이 질문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공개해야 돼요? 네. 자, 누군지 가려고. 지금 제작진의 실수가 돼. 이거 익명으로 한다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너네. 제 질문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